많은 분들께서 과분하게 사랑해 주셨던 지리산 산나물 밥상을 여기에 재현해 봅니다. 이 영상이 절실한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저희가 그 어제 저녁에 불려놓은 동초예요. 겨울 시금치. 근데 겨울 시금치도 하룻밤 자야 돼? 말랐으니까. 이제 이게 시금치가 겨울 거 말린 거라서 이렇게 말랐는데도 이 줄기가 이렇게 두꺼워. 그리고 맛있어. 그리고 첫째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손질하기가 쉬워. 다른 나무로 막 한두 시간씩 이렇게 막 고사리처럼 뜸들이고 막 이래야 되잖아. 근데 이 시금치 동초는 그러지 않아. 그냥 이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한 10분 정도만 끓이면 다 퍼지는 거야. 그리고 일단 영양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맛있어요. 보들보들하고. 시금치 센 거보다 말려놓은 게 훨씬 더 맛있던데. 맛있어.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겨울에 시금치 비싸지 않잖아. 그럼 한 박스 정도 사다가 그 손질해가지고 집 건조기 조그만 데에다 한 박스는 다 들어가. 웬만한 그 가정용 건조기 한 박스는 들어가고도 남거든. 그래서 말려놓으면 뭐 요새 다 식구들 없으니까 몇 번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어. 그리고 진짜 맛있어. 우리 가게 할 때 이거 볶아놓으면 손님들이 정말 좋아했어. 근데 이제 시금치도 겨울 거 아니면 안 돼. 꼭 겨울에 나는 시금치를 해야지만 이렇게 이파리가 두껍고 이봐 이렇게 두껍고 많잖아. 잎이 이렇게 두껍다니까 이렇게. 그래서 겨울 시금치를 이렇게 해서 말렸다가 드시면 아주 좋아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10분 정도 끓이면 뭐 충분해. 다 물러. 그리고 원래 이 나물이 시금치 자체가 막 딱딱하거나 그런 그 나물이 아니야. 그래서 전날 잘 때 이제 불려놨다가 아침에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돼. 뚜껑 덮어놓고 한 10분 정도. 그치. 아니 뚜껑 덮어놓고 10분이 아니라 물이 끓기 시작하면 10분. 이제 시금치가 한 10분 정도 삶아졌어요. 얘는 다 퍼졌어. 이제 요렇게 된 거를 이제 또 이걸 볶아야 되잖아.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멈춤이야. 다 뜨거라. 그러니까 멈출 때 언제쯤 멈추나 그 타이밍을 잘 알아야지. 양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물이 끓으면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10분이면 돼. 그래서 요 정도로. 그러니까 불린 거를 넣어놓고 끓이다가 10분 정도.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 후로 10분 정도. 그치. 이제 나물을 이렇게 안 치잖아. 그럼 이제 처음에 안 끓어. 그러면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부터 10분이면 그러면 이제 익었다고 봐야지. 이게 퍼졌다고 보면 돼. 됐어. 이게 다 익었어. 퍼졌어 이제. 나물이 말랑말랑하게 이 정도로.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또 삶으면 이것도 또 나물이 죽되는 거지. 어쨌든 나물 반찬하는 거는 묵나물. 묵나물 반찬하는 거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근데 이제 이거는 손질이 진짜 가벼워. 어렵지 않다니까. 그리고 우리도 뭐 서울에서 내려왔지만은 서울에서 이런 마른 나물을 먹기가 어렵잖아. 근데 이거는 그냥 겨울에 시금치 한 박스 정도만 사다가
시금치나 이렇게 건조기에 말려가지고 해먹으면 뭐 다른 나물 못지않게 맛있다니까. 그리고 다른 나물들은 많이 삶아야 되잖아, 오랫도록. 그리고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워.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. 그냥 물에다 불렸다가 그냥 삶으면 돼. 이 시금치 우리 말려서 먹는 것도 옛날에 우리 동네 할머니가 시금치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 보고 가게 하니까 뜯어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진짜 한 바구니 이제 미안하니까 한 바구니 뜯어왔어요. 근데 할머니가 다 뜯어가라고 그래가지고 뜯어왔는데 진짜 그 시골 밭 한 고랑이 진짜 어마무시한 거야. 그래가지고 이 시금치 센 거를 어떻게 하루에 다 처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거를 그냥 뜯어서 삶아서 말리기로 이제 우리가 그때 한 거잖아. 그래갖고 말렸다가 그냥 나물로 쓴 거지. 근데 다행히 이게 인기가 좋았어. 맛있었어. 그게 대박이었어.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우리는 겨울만 되면 꾸준히 이 동토를 나물 해서 넣어놨다가 이렇게 해먹는답니다. 자, 간장 작은 숫자로 7읍 정도 해보시고 나중에 간을 맞추세요. 그리고 이제 이 나물은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섞어 쓰세요. 요로 왜 섞었어? 이건 시금치니까. 산나물 할 때는 들기름만 쓰잖아. 이건 산나물이 아니잖아.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자박하게 있을 때 볶으면 돼. 간장을 조금만 넣을게요. 이제 볶으세요. 근데 이제 이게 시금치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조금 있는데 이 물이 없어질 때까지. 이 시금치 나물은 유난히 맛있는 것 같아요. 특히 겨울 시금치가. 그리고 이거 말리는 시금치는 겨울 거 아니면 안 돼. 여름 거는 맛이 없어. 이것처럼 이렇게 고소하지 않아. 사람은 뚱뚱하면 안 되는데 얘는 좀 뚱뚱한 게 좋아. 나이 먹으면 조금씩 살집도 있어야 돼. 걸어다니기 힘들어. 살지. 다리 아파서. 참 신기한 게 그냥 어떡하면 그냥 간장하고 들기름만 넣는데도 그 맛이 나올까. 그러니까 음식은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첨가를 해서 맛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많이 뭐를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그 맛을 해친다야. 그리고 제일 간단하고 손질이 가벼운 게 제일 맛있는 거야. 그러니까 조리를 가장 적게 하면 할수록. 아니, 첨가물이. 첨가물이 적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본연의 맛과 그 감칠맛도 그 생긴다니까. 근데 나도 이렇게 나물이 맛있는지 여기 시골 내려와서 처음 알았어. 사실은 우리도 파마늘 조미료 왕 팍팍 넣고 했지 뭘. 그치, 우리 서울에서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지 여지까지. 60년, 70년이 되도록. 이 맛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 사실은. 그래, 뭐 한 10년? 그렇지, 한 10년 됐지. 그
정도지. 우리가 내려온 게 이제 그 정도 됐으니까. 이렇게 볶는 냄새도 맛있다니까. 근데 아마도 이거를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이 맛을 잘 모를 거야. 그치. 나도 처음에 음식할 때 조미료 통으로 손이 그냥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막 이랬잖아. 근데 이제 가게 하면서 조미료를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하기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그거 고치느냐고 진짜 애를 많이 먹었어.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조미료 안 넣어도 맛있구나가 이제 알았어. 그러니까 굳이 조미료를 쓸 필요가 없고, 그리고 꼭 조미료가 필요한 때에는 우리가 이제 버섯가루를 많이 썼잖아. 근데 이거는 버섯가루 쓸 필요도 없어. 여기에 그냥 이거는 통깨로. 이게 마무리야. 조미료도 사람이 먹는 거 먹는 거니까 그게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. 아니 근데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자체를 나는 즐기고 싶은 거지. 그러니까 그거지. 뭐 도라지가 쌉쌀하면 그냥 쓴 채로. 시금치가 달큰하면 그냥 시금치 달큰한 맛으로. 그 맛으로. 나는 그게 좋아. 끝. 오늘은 시금치 나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